안녕하세요. 포마스업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 풀 문제는요, 무리함수 문제인데, 사실은 무리함수 문제이긴 하지만, 계정수1에 있었던, 1학기 과정에 있었던 도형의 변환,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관련된 문제예요. 그쵸? 자, 평행이동, 대칭이동 관련된 것도 하나씩 해봐가지고서 맞춰주면 되는 문제니까, 이 문제는 무리함수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뭐다? 도형의 변환 문제다. 도형의 이동 문제야. 그치? 평행이동과 대칭이동. 출발해 봅시다. 자, 함수 3개가 있어요. 노란색 fx는요, 루트 x 플러스 2. 그렇게 돼 있고. gx는요,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. hx는요, y 컬 x. 이렇게 3개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다 그려놨어. 이때, y 컬 fx를요, 어떤 노란색 그래프를요, x축 대칭하고, x축 방향으로 n만큼,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 y 컬 gx 요 빨간색 놈과 일치하도록 할 때, 일치한다고 할때 이때 m값과 n값 구해서 더해봐라 이런 거야. 그쵸? 됐어요? 자, 솔브하기를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. 그쵸? 자, y 컬 fx가 뭐죠? 이거죠. y 컬 루트 x 플러스 2. 요게 y 컬 fx잖아. fx요. 이거를 지금 뭐 하래요? x축 대칭하래요. 이거를요, 지금 시작해서 x축 대칭해주면 x축 대칭은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뭐가 들어가?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. 그치? y 대신에 마이너스 y. y 대신에요,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? x축 대칭 된 거야. 따라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 2. 여기까지가 x축 대칭. fx라는 함수, 저 그래프를요, x축 대칭한 그러한 놈이다. 그쵸? 요놈을 다시 x축 방향으로 n만큼,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? x 마이너스 m이, y 대신 뭐가 들어가? y 마이너스 n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y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m 다음에 얼마야?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. 그쵸? 됐어요? 요놈이 뭐랑 같다? 요놈이 지금 GX랑 같다 이거죠. GX. 이거 좀 정리해 줄까요?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볼게. 얘는요, Y는요,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2. 요 넘기면 플러스 N. 요게 이제 대칭이동도 시키고 평행이동도 시킨 결과인데, 요게 Y 퀄 GX가 뭐야? GX. 저기 있는 그래프 Y 퀄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2 하고 다음에 플러스 2가 gx래요. 요놈과 요놈이 같다란 얘기 아니야. 그쵸? 카타. 여기 있던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어요. 그쵸? 따라서 m이 얼마다? m이 4. m이 4면 되겠죠? n이 얼마입니까? n이요? 2가 되면 되겠네요. m이 4고 n이 2니까 더해주면 얼마다? 6이. 정답. 답은 몇 번? 2번. 이렇게 됩니다. 그쵸? 별 문제 없었고, 무리함수 쪽에서 묻긴 물었지만, 무리함수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없고요. 도형의 변환, 평행이동, 대칭이동, 이런 것들, 무조건 일반론이거든. 함수건, 함수가 아닌 도형이든 상관이 없어. 무조건 적용된단다. 그쵸? 그 앞에 있던 변환,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련된 원리 그대로 한번 넣고서 갖다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. 쉬웠었죠? 이번 문제 풀인 여기까지입니다.